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만든 마스칼포네 치즈를 가지고 티라미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홈메이드 마스칼포네 치즈예요. 마스칼포네 치즈 500ml로 만든 거 하나 있고요. 2 크래커. 크래커 두 봉지 있고요. 이건 슈가 파우더. 슈가 파우더. 이건 레몬 청이에요. 이건 왈츠 슈가 설탕, 소트, 소금. 이건 생크림이에요. 후레쉬 크림. 500ml를 500ml예요. 그럼 먼저 처음에 플라스틱 크래커를 해서 먼저 얇게 펴신 다음 방망이로 들고 처음부터 밀지 마시고요. 그냥 들고 이렇게 깨주세요. 처음부터 밀면 힘들어요. 밀어주세요. 너무 버드랍게 안 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은 다음에 펴 놓으시고요. 뒤에서 한번 더. 다 됐으면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. 이건 치우고 그다음에 볼에 만들어 놓은 마스칼포네 치즈 다 넣어주세요. 맨 처음에는 나무주걱으로 하면 좋아요. 여기 이건 무염이에요. 소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트 소금이에요.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건 슈가 설탕이에요. 설탕 원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건 레몬청이에요. 레몬청 거의 다 먹었네. 원, 투, 쓰리.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먼저 섞어주세요. 마스칼포네 치즈랑. 잘 섞으실 때는 페이퍼 타월 까시고요. 이렇게 먼저 잘한 방향으로 이렇게
쌀가루 섞어주세요. 가루 잘 섞였으면 옆에 두시고요.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. 500ml예요. 500ml를 여기에 이건 슈가 파우더예요. 200ml를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주시고요. 이제 거품기로 맨 처음에는 살살 섞어주세요. 가루 설탕이 날리지 않게 잘 섞은 다음 손으로 막으시고요. 거품이 이 정도 빡빡하게 뾰족하게 끝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해주시고요. 톡톡톡 털어서 옆에 두시고요. 이제 거품이 이렇게 됐습니다. 너무 많이 내면 이게 또 다시 버터화가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빡빡하면 돼요.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주걱을 바꿔주시고요. 처음부터 이 주걱 해도 돼요. 왜냐하면 실온에 두면 마스칼포네 치즈는 부드러워지니까요. 자, 이제 여기에 마스칼포네 치즈에 거품 낸 생크림을 한 주걱씩 넣어서 섞어주세요. 자, 한 번, 두 번, 세 번 또 섞어주시고요. 또 한 번. 처음부터 많이 섞으면 잘 안 섞여지니까 나누어서 섞어주세요. 또 한 주걱. 섞였으면 다 이렇게 한 더 싹 해가주시고요. 자, 이렇게. 와, 부드러워요. 이렇게 해놓고 후식으로 조금씩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자, 완전히 잘 섞여졌으면 자,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크래커를 반만 밑에 깔아주세요. 반 깔아주시고요.
감아주세요. 듬뿍. 이제 자주 해 먹다가 보니까 맞아. 티라미수 도사가 돼. 잘 들어가게 꼭꼭꼭꼭 눌러주세요. 꼭꼭꼭 옆면도 박으면서 다 됐으면 이렇게 넣으시고요. 위에 코코아 가루를 뿌리니까 서서히 식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크래커로 하니까 훨씬 맛있어요. 고소하게. 자, 위에서 솔솔솔 조금씩. 페이퍼 타올이에요.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. 티라미수 다 됐습니다. 티라미수 이슬레리.